카페, 소품샵, 부드러움, 강렬함.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그로서리 스터프는 가진 게 많아서 어려운 브랜드였다. 처음에는 이 브랜드를 정의하고 싶어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매출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다. 그렇게 매출을 높일 수 있었던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. 첫째는 유동인구 활용하기. 두 번째는 객단가 높이기. 세 번째는 제품의 설명 추가하기. 네 번째는 온라인 노출 늘리기. 마지막은